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에어 공구나 특히 에어타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타카 후크, 타카 걸이라고 하죠. 요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는데요. HPT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NHS-14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브리스터 포장이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보시면 요 지금 아래쪽에 나사선은 PT 1/4로 국내 모든 에어타카와 호환이 되는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기역자 타카 후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호스와 체결하는 부위는 이렇게 360도가 돌아가게끔 되는 스웨벨 조인트 카플러, 360도 플렉시블 카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2인원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HPT에서 출시한 타카 후크를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리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시중에 정말 많은 종류의 타카 후크 혹은 타카 거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들마다 부족한 부분, 단점, 그리고 장점들을 전부 다 보완하고 합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제품을 실질적으로 타카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타카 후크, 타카 거리의 종류 중에서 이렇게 툴벨트 자체에 체결하는 방식의 타카 거리를 걸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타카 자체를 이렇게 보통 툴벨트에 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위치는 뒤쪽으로서 할 수도 있고 옆쪽에 놓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툴벨트에 타카 거리를 걸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이렇게 이제 타카를 쓰실 때 앉아서도 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다가 작업 현장에 이런 우마나 사다리가 있었을 경우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지금 툴벨트 자체에 장착하는 타카거리의 경우. 근데 지금 HPT 타카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카 자체에 장착이 되다 보니까 쓰는 동안에 이렇게 장애물에 걸리게 할 만한 요지는 없다. 요 부분이 첫 번째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HPT 타카 후크를 걸었을 경우에는 자체에 이렇게 후크가 걸려있다 보니까 사용하고 나서 툴벨트에 이렇게 끼웠다가 사용할 때 다시 빼서 사용하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걸릴 우려가 없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허리벨트에 차서 사용했던 타카거리가 좀 불편해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타카 자체에 이런 기역자 타카 후크를 장착할 수 있는 타카거리를 또 사용하시는데요. 요거를 사용했을 때와 지금 HPT 타카거리를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각도를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카플러를 장착해야 되는데 이 카플러를 장착하는 도중에 내가 설정한 각도에서 돌아갈까봐 이렇게 딱 잘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쪼을 때도 같이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꽉 잡고 보통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HPT 타카후크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요. 이거를 돌릴 때 이 타카후크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겉에 요 볼트만 돌리면 안쪽이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거를 돌리면 이 지금 안에 나사선이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타카후크의 위치를 처음부터 굳이 어디 가는 거를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한 끗 차이지만 장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돌린 다음에 지금 HPT 타카후크의 밑에 볼트 사이즈는 19mm입니다. 그래서 19mm 스패너로 이렇게 일단 꽉 조으십니다. 꽉 조고 나더라도 이 지금 후크의 위치는 360도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도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자, 일반 기역자 타카 후크만 걸었을 경우 요 각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다가 허리에 차기 편한 각도로 세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혹시나 높은 곳에서 사용하다가 이렇게 내가 걸려고 했을 때 이 방향을 마음대로 못 바꾸거든요. 근데 HPT 타카 후크를 장착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타카 후크를 허리에 착용하기 좋은 각도로 사용해서 쓰다가 또 올려서 어딘가에 만약에 걸 때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이렇게 각도를 돌려서 걸어놓기도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타카후크 기역자만 장착했을 경우 타카후크와 손잡이 간의 거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HPT 타카후크의 경우 지금 공간이 넉넉하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언제 사용이 되냐면은 보통 인테리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무의 종류가 한치각이라는 겁니다. 이 한치각. 이 나무에 걸 수 있냐 없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일반 타카후크의 경우 폭이 좁아서 이렇게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HPT 타카후크를 장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치각에 딱 걸리는 공간 폭을 가진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큰 대타카 같은 경우도 장착을 하더라도 한치각이라는 나무에 정확하게 장착이 되는 사이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각 제품별로 HPT 타카후크 거리를 장착했을 때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각 타카마다 장착되었을 때 타카 후크에서부터 타카 손잡이까지의 거리를 나타내줍니다. 그렇게 이렇게 넉넉하게 나와서 한치각에도 충분히 걸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 타카 후크만 구매하시는 경우 한번 보시면 보통 뭐 소중대 이렇게 사이즈가 나눠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금 타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타카 후크의 사이즈가 소중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꼬맹이 타카와 큰 타카를 보시면 이 지금 똑같이 아래쪽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원통에 굵기가 차이 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기역자 타카 후크만 그냥 장착했을 때 꼬맹이 타카에 장착했을 때는 공간이 이만큼 큰 타카에 장착했을 때는 공간이 아예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역자 타카만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이 기역자 크기가 점점점 세 가지로 나눠져서 내가 장착하려는 타카의 기계에 따라서 종류도 다르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HPT 타카후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자체가 CT64라는 이렇게 큰 타카에 장착을 하더라도 공간이 이렇게 나와서 충분히 한치각에 걸 수 있는 사이즈로 나왔고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체결하는 방식이 카플러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장착만 하면은 어떤 타카든 상관없이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타카에 장착된 카플러의 경우 이렇게 고정형입니다. 그냥 장착된 상태로만 유지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 HPT 타카 후크에 장착된 카플러의 경우 이렇게 360도가 돌아가게끔 나오는 플렉시블 카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떨 때 좋냐 하면은 호스 꼬임을 방지를 해주고 호스가 꺾이는 부분도 방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360도가 볼이 달려서 돌아가게끔 되면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렇게 기역자 타카 후크 따로 사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 지금 카플러도 마음에 안 드셔서 다시 플렉시블 카플러만 따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HPT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기역자 타카 후크와 360도가 돌아가게끔 되는 이 플렉시블 카플러가 아예 2인원으로 장착이 되어 있도록 나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중에 이렇게 기역자 타카 후크만의 가격이 보통 한 만원에서 15,000원 선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플렉시블 360도가 돌아가는 카플러만 따로 구매하시더라도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선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HPT에서 이렇게 2인원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15,000원 정도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실질적으로 HPT 타카 후크를 장착하더라도 장착하지 않아 했을 때와 무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볍게 나왔는데 일단 1022 제가 새 제품 타카를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자, 얹으면 지금 1210g 1.2kg 하고 10g 정도 더 나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타카 후크를 장착한 1022를 얹어보겠습니다. 자, 1295, 1.2kg 하고 95g. 그러니까 한 80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타카를 사용하시던 분이 이 지금 HPT 타카 후크를 장착하더라도 한 80g 정도밖에 무게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큰 무게 차이는 못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플렉시블 카플러 360도가 돌아가는 카플러만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만 중 하나가 이 지금 저가형의 경우 이 돌아가는 볼 안쪽에서 에어가 빨리 센다, 금방 세더라는 이야기가 많으셨는데 근데 지금 H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타카로 10만 발 이상을 쏘더라도 에어가 새는 게 없이 내구성을 극대화시켜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HPT에서 출시한 타카후크를 한번 보여봐 드렸습니다. 대충 좀 느낌이 오시죠? 일반 기역자 후크만 사서 사용하셨던 분들, 그리고 기역자 후크를 사시고 또 별도로 360도 카플러를 구매해서 사용하셨던 분들께는 이만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타카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타카후크, 타카거리를 정말 많이들 바꾸십니다.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하시는데 오늘 제가 사용해본 결과 시중에 나와 있는 타카거리들의 어떤 장점들만 합쳐서 정말 고심 끝에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을 확실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타카후크가 필요하셨던 분들, 그리고 괜찮은 타카거리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타카를 사용하는데 꼭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10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터치하셔서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 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